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는 연예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할 소식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만의 특별한 보컬 재능이 세계 유명 보컬 전문가들의 분석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보컬 트레이닝 플랫폼 설립자인 저스틴 버크는 지민이 최애다. 지민은 정말 잘해서 기대된다 라고 보컬을 분석했습니다. 전설적 고음 파트로 유명한 BTS 렛미나우에서 지민의 두성 고음 파트 컨트롤이 아주 좋으며 음정도 정확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사실 많은 트레이너와 그리고 음악 전문가들이 지민을 굉장히 많이 평가한 영상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많이 봤는데 다들 와우 놀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들어봤을 때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스틴 버크가 또 찬사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BTS의 고음 파트를 도맡아 킬링 파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지민의 이 고음 파트는 전세계 유튜버에게 충격과 감동의 영상으로 유명합니다. 영상 반복 재생, 감격의 눈물 등 언어에 상관없이 전세계가 하나가 되는 감동의 순간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자바조에선 아름다운 진성과 가성 등이 혼합된 형태의 믹스 보이스로 깔끔하고 듣기 좋은 두성 라고 말을 했으며 We Are Black Prophet PT2에서는 목소리가 힘이 있고 성대를 아주 가깝게 붙여 유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는 정말 놀라운 목소리를 가졌다. 테크닉이나 표현력, 적용하는 방식이나 끄듬 처리도 놀랍다. 평소 노래와 무대에서의 보컬, 마이크로 전달하는 능력은 각각 익혀야 하는 스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 가능한 지민의 노력에 찬양하고 싶다며 본인은 타고난 보컬이 아니기에 천부적인 목소리를 알아보며 결론은 지민은 굉장히 뛰어난 보컬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3년 경력의 한 K-POP 보컬 코치는 숨이 찬 퍼포먼스에서도 지민의 흔들리지 않는 보컬에 감탄을 연발하며 솔로 음원 출시의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TS월드의 첫 유닛곡 드림글로우 OST 작곡가 바비정은 BTS의 모든 멤버가 매력이 많지만 곡 작업할 땐 특히 지민에게 빠져 있었다라고 밝혔으며 이후 곡을 접한 팬들은 바비정의 극찬을 300%까지 공감했다는 후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 지민은 각종 글로벌 투표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K-POP 간판 스타로서의 실력과 함께 매력도 탑 클래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킹초이스 2019 키보 K-POP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킹초이스는 세계적 뮤지션, 셀럽, K-POP 스타들의 각종 인기 투표와 음악 소식 등을 전하는 곳으로 8월 15일까지 진행된 글로벌 투표 더 킹 오브 K-POP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정말 지민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크크크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지민은 몸을 날쌔게 돌려 발로 물병을 차고 있으며 이에 누리꾼들은 천재야, 뱁새 같아, 귀여워, 심장 아파, 태권소녀 지민, 우리 지민이 캡짱, 이분의 발차기 속도는 빛의 속도, 유단자 포스, 눈빛부터 회전부터 다르죠 라는 댓글로 호응했습니다. 이 영상은 달려라 방탄 85회에서 제이홉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병뚜껑 챌린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이 영상은 슬로우 버전으로 올라왔는데요.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웃음을 준 지민 칭찬합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바비에서 지민의 마텔 인형 침실이 소개되어 크게 이슈가 또 되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은 고급스러운 침실 분위기에 안락한 침대에서 잠든 마텔 지민이 핸드폰 알람 소리에서 깨어나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얼굴에 로션을 바른 후 침실에 나서고 멤버들과 함께 모인 장소에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리무진을 타고 떠나는 멤버들에게 손을 흔들어 배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분 26초의 영상 속엔 침실을 꾸미는 제작 과정까지 담으면서 정교한 소품과 스토리까지 연출한 정서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올 K-POP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민은 전 세계 팬들을 끌어모아 전반적으로 방탄소년단과 K-POP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인기 여배우 아르키무노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민의 다양한 사진과 콜라주를 올렸으며 취미와 사진을 찍거나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잘생긴 아시아 미남 100을 투표했으며 지민 팬 계정을 팔로잉하고 생방송 인터뷰에서 소원 등에 박지민을 사랑하는 라모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명 여배우이자 가수와 모델로도 활동 중인 필리핀인 제인 드레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민의 사진과 이름, 하트 이모지를 올리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룹 JKT48의 인도네시아 여배우 겸 가수인 에디스티 자라는 지민을 향해 내 남편이란 표현을 쓰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헤더 이미지에 지민
지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대만 여배우 겸 모델인 위안은 드라마 비하인드 영상에서 지민아 정말 사랑해를 외치면서 최애임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10대 여배우인 오브리 밀러는 지난해 발렌타인데이 때 방탄소년단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지민에게 하트를 걸며 최애임을 밝혔습니다. 한국계의 미국인 아역 모델인 로이 터커는 지민 티셔츠를 입고 자신은 지민의 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인도 여배우 아예샤 카두스카르는 트위터를 통한 팬들의 Q&A를 하며 지민에게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전 세계 유명인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있는 지민이 역시 입덕 요정임을 인정합니다. 와, 야, 정말 많습니다. 예, 여배우들이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줄인 거예요, 이게. 예, 정말 많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민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이 또 있습니다. 방탄TV를 통해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SNL 출연 당시 댄스 연습을 포함한 새로운 몽타주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영상 속에는 안무 동선과 현지 프로그램에 맞는 퍼포먼스 등을 세심하게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 멤버들의 즐거운 연습 장면과 생방송 후 그들의 흥분된 모습들까지 담겨 있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지민은 무대에 오를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마주 보이는 밴드의 신나는 연주에 몸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기타나 이런 것만 흘러나도 막 이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지민은 가만히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밴드가 너무 신나 주체가 안 돼요. 제 엉덩이가 자를 가진 것 같아요 형님 이라고 말하자 제이홉은 웃으며 귀엽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탄탄 슬림 바디와 지민은 평소 텐션 업된 힙업 몸매로 이미 팬들 사이에서 자아가 있는 지민 엉덩이라고 불리고 있어 영상 속 지민의 말이 그냥 지나칠 수가 본인 피셜이 되면서 이를 본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길었네요. 예, 이만큼 지민에 대한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소식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